여러분들은 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손해나 억울함, 그런 것들을 기꺼이 감수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기에서 두 가지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아냈다. 그리고 기꺼이 감수하였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있다면은 내 안에 진짜 신앙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이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는 말씀을 듣고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갈 곳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갈 뿐이었습니다. 갈 곳을 알지 못하고 가는 것처럼 막연한 것이 없습니다. 먼 길이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처 없음이 삶을 지치게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발은 정처 없는 길을 걷고 있지만 그의 머리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박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매주 설교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 정처 없습니다. 또 열심히 산다고 성공이 보장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 가슴과 머리에 언제나 새겨 놓았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가 행하고 있는 길, 내 발걸음을 그 말씀에 비추어서 그 약속과 부합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가나안의 한 성읍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잠시 여정을 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오래간만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처음으로 그 목적지를 확인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로 오래간만에 확인해보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였습니다. 그래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예, 이상한 생각이 좀 듭니다.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라면은 왜 지금 아브라함에 그 땅을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그먼 길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떠났고 천신만고 끝에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를 곧 알게 됩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 가나안 세겜 땅에 큰 기근이 들었고 그러자 아브라함은 살 길을 찾아서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 보니까 슬그머니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 사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전하겠노라. 아무리 아내 사라를 예쁘다고 부추기고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뭐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더러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목을 만날 때마다 좀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거든요, 지금. 사라의 나이는 10살 연하래서 65세입니다. 65세의 여성이 뭐 그리 아리따울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성서학당 그 특집 때문에 우리 교인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식당에 이제 이렇게 들어갔는데 요르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 엄청나게 큰 식당입니다. 수천 명이 먹는 그런 식당에
주인 아저씨가 우리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일행 중에 어떤 여집사님을 지목을 하면서 그 자기가 낙타 50마리를 줄 테니까 지참금이 보통 5마리인데 예, 자기 며느리가 되어달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의 나이가 쉬운 5이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이미 대학생 두 딸을 둔 그런 건데 사실은 정말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나이를 초월한다는 것을 알고 아 이건 사라가 참 이뻤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우려하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 땅에 사는 주민이 사라를 탐냈고 그래서 미리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진행하였습니다. 사라는 바로 파라오, 이집트의 파라오의 후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덕분에 아브라함은 목숨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의 환대를 받으며 많은 짐승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누이 동생이라고 그랬으니까 어쨌든 후궁이지만 파라오와는 천한 매부 사이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아내를 팔아서 득을 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웨인 오츠라는 분이 신앙이 병들 때라는 굉장히 좋은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신앙을 병들게 하는 중요한 3대 요소 중에 하나로 힘들이지 않고 얻은 유산을 꼽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번 깊이 생각하십시오. 신앙을 병들게 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힘들이지 않고 번 돈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가나안 땅을 소유하고 관리할 자격이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재산이나 권력은 오히려 그 자신을 망친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뼈아픈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내를 바로의 궁으로 들여보내놓고 그렇게 얻은 재물을 보며 위안을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웠을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부지할 방도는 짜냈으나 아내를 구할 방책은 도저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그 지혜와 노력은 자신의 한계를 확인시켜줄 뿐입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갈 길이 아직 멀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단순히 그의 이기주의나 무책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내가 의지하고 찾는 대상이 그 자신을 규정합니다. 예. 왜 억울함이나 손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느냐? 왜 그것을 참신앙이라고 그러느냐? 그것은 뭐냐 그러면 진짜로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예. 한마디로 말해서 아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작은 손해에도 파르르 떨고 남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만몬을 섬긴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돈이라고 하지 아니하셨고 만몬이라고 하였습니다. 신. 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적인 파워. 공경 가운데 처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구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취한 파라오로 하여금 자신이 행한 일이 그릇된 일임을 깨닫게 하고 사라를 돌려보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파라오는 그 당시 가장 막강한 힘 자체입니다. 예. 무소불위입니다. 그를 이길 수 있는 존재는 눈에 보이는 존재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하여간 그 파라오가 밤새도록 하나님에 의해서 시달렸고 마침내는 사라를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 그것을 파라오처럼 온몸으로 그 막강한 존재에 대한 힘을 느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 일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참 믿음을 갖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그는 이집트를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성경은 이때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이 구절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사람을 보호하고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니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큰 재산을 얻게 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번영과 안녕이라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내도 됩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는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복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 성숙입니다. 영적 성숙.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신앙생활의 목표는 뭐냐면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나도 하나님과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졌다. 예,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레고 장난감, 자동차를 좋아하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벤츠 스포츠카를 좋아하게 되었다.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 행태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예. 우리 자녀들이 돈독 올라서 살아가면 뭐라 그러면서도 정작 내 자신은 예, 돈독에 올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만한 손에도 파르르 떨고 억울해하고 막 그럽니다. 끝없는 영적 성장, 마침내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사물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궁극 목표입니다. 아브라함의 성숙해진 모습은 창세기 1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아브라함과 롯이 한동안 가나안 땅에서 함께 살았는데 그런데 각자 식솔들과 각족들이 함께 거하기에는 그 땅이 너무 좁아서 늘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둘은 서로 갈라서기로 결정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윗사람 아브라함이 아랫사람 롯에게 우선 선택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애굽에서 일어난 일 때문입니다. 이집트 파라오가 취한 아내 사라가 다음날 돌아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일이 어쩐 일인가. 예. 자초지정을 들어보니까 예. 당시 이집트 파라오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최고의 힘인데 그런데 그를 가볍게 누른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절대성을 온몸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믿고 의지할 유일한 존재는 정말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피붙이어 동맹인 롯을 떠나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본토 친척 아비집이 자신의 유일한 근거였죠. 예, 그거를 떠나왔을 때 롯은 가장 유일한 피붙이고 가장 절친한 동맹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부딪혔든 말든 간에 사람들이 만약에 얘 떠나보내면은 내가 안 되라고 생각했으면은 지지고 볶는 가운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은요, 왜 저기에서 떠나지 않는 것일까? 왜요?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고 하는 근거 하에서 해결책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니다, 롯이 떠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선택권도 기꺼이 양도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진짜로 본토 친척 아비집이 나의 결정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살 길이 있습니다.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험은 심리학자 아브라함 메슬로는 절정의 경험, 피크 익스피리언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정의 경험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어느 날 예기치 못하게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 공경에 빠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건에 개입하셔서 파라오를 굴복시키고 사라를 보내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분의 능력을 그냥 체험만 했을 뿐입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조우가 좋은 예일 것입니다. 그런데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과의 절정의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고 합니다. 수도사 제임스 마틴은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 발견하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기적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일, 돈, 성, 우울증, 질병 등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감히 오히려 훨씬 어려운 일들을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쉽게 만난다고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힘들고 낮고 천한 곳에 언제나 먼저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 목사가 된 것입니다. 예, 그것은 하나님만이 생각해 내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외양간 가보셨죠? 외양간 냄새 심하죠, 그죠? 예, 도시 사람들 거기 못 있습니다. 그런데 냄새나는 소염물통 위에 아기 예수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구유에 아기가 누워 있을 텐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증거로 삼으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저주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예수께서 친히 달리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내가 부활할 텐데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가장 어렵고 힘든 소외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은 목회라고 하는 것은 먼저 가 계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나 살펴보고 그 일을 이어서 하는 것이 목회다. 저는 그 말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서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가서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를 살펴보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착수하신 그 일을 내가 이어서 한다는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낮고 천한 가장 낮은 그 자리에 가장 먼저 가 계십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고아, 나그네, 과부를 가장 먼저 도우라고 말씀, 그 말씀이 무려 39번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잊지 마시오. 내가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까? 힘든 처지에 있습니까? 거기서 가장 쉽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찾아보십시오. 두 번째, 우리 인간들만이 갖고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자기 초월 능력과 자기를 분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사람은 자기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생의 의미를 찾아서 빅토르 프랭클 박사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았는데 그곳에서도 그 지옥과 같은 곳에서도 의미를 찾은 사람들은 웃고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이끌어가고 있다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로고세라피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아무리 죽음을 앞둔 사람도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깨닫도록 도와준다면은 그의 인생을 가장 보람있게 마칠 수 있다는 것이 로고세라피의 핵심입니다. 자기 초월 능력.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상황과 내 자신을 분리시켜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신 자기 초월의 능력과 자기 분리의 능력을 주신 이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말들은 하나님과의 절정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각입니다. 전도봉사 열심히 해서 복받으라. 그거는 무당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고 천한 어려운 것에 먼저 가 계시고 그 안에 은혜를 담아 놓으셨고 우리 인간들에게는 자기 초월과 자기 분리 능력을 유일하게 주셨다는 것. 그러므로 내가 어려움에 처했습니까? 얼른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나를 가동시키십시오. 상황에 매몰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가 진짜 여행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내가 앞뒤로 꽉꽉 막혔습니까?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진짜 여행을 시작할 때라 생각하고 자신을 가동시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를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는데요. 그런데 그 기도는 하나님 자신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기적. 다시 말해서 저 사람을 사랑하든 안 하든 저 사람이 가진 돈을 보고 결혼한 거와 똑같습니다. 들에 핀 한 송이 꽃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서 잡스러운 인간사에 휘둘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삼촌의 뜻밖의 제안에 롯은 눈을 들어서 사방을 살펴보았습니다. 푸른 초원이 펼쳐진 풍요의 땅이 그의 시야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롯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동상 같아 보였고 이집트 땅 같아 보였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결코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였을 따름입니다. 사물의 중심까지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통찰력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누구인지 그것을 열심히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 통찰력이 없는 롯은 식솔들과 가축들을 이끌고 이집트처럼 에덴 동산처럼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그 이후 롯의 인생 행로는 지울 수 없는 얼룩으로 무참하게 깨지고 더러워졌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떠났습니다. 그런데 나이 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풍요로운 땅을 찾아 나선 롯은 반대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과 함께 결단력 또한 갖추어야 합니다. 네. 그 풍요로운 이집트 땅을 아브라함은 그냥 떠났습니다. 자기가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단순한 취미활동이나 여가활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없이 강한 부정과 강한 긍정을 동시에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 신앙적 결단입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아니오라고 말할 때 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사람들이 모두 예라고 말할 때 아니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먼저 아니오에서 출발합니다. 내 자신에 대한 아니오가 바로 회개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예. 완전히 돌아서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며 자기 중심의 삶을 완전히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아니오에 이어서 요구되는 것이 바로 예입니다. 예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스토스라고 하는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피스톤, 자동차의 피스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끝도 없이 움직입니다. 저는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운전할 때, 야, 이 자동차의 피스톤이 얼마나 많이 움직이는가, 내가 저기서 저기까지 가는데도, 그 경이롭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피스토스의 뜻은 동의하다는 뜻입니다. 이 피스토스라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끊임없이 쉬지 않고 예수님의 생각에 동의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조용히 귀 기울이고 경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조용히 바라보면서 배웁니다. 모든 사태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 땅에 개입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가장 표본이었습니다. 저는 저기 북한 미사일 핵 문제 막 이런 거 보면서 예수님께서 라면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빌라도 총독과 그 다음에 그 헤롯 왕 앞에서도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그리고 흔들리지 않으셨고 두려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초청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주님과 새로운 관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로봇이 되어서 기계처럼 움직인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기꺼이 내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생명이 살고 더욱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떠난 자리는 크게 남는 법입니다. 롯을 떠나보내고 홀로 남은 아브라함에게 어쩌면 적막함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아시는 듯이 조용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삽입해 놓으셨습니다. 드디어 너에게라는 말을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너에게. 너에게 영원히 주리라. 예. 나만 받으면 안 되죠?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다스리고 경영할 자격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언덕에 올라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어깨에 한 손을 얹으시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저 멀리를 향하여 가리키십니다. 서쪽 하늘에는 아름다운 노을이 장식되어 있고 어딘지 모를 한 줄기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서 구름을 흩어놓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옷자락을 조용히 펄럭입니다. 예전에는 여학생이라면 누구나 술을 놓았습니다. 그죠? 예. 어머니가 수 놓는 거, 누님이 수 놓는 거를 보았습니다. 동그란 수틀에 천을 고정시키고 한땀한땀 술을 놓아가는 모습은 보는 사람 마음도 차분하게 가라앉힙니다. 그런데 수틀 뒷면을 보시면은 어떻게 돼요?
형형색색의 수실이 어지럽게 교차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앞 안의 그 아름다움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놓아가시는 그런 수와 같은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생기고 여기저기 옮겨 다닙니다.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려가는가 하면 뜻하지 행운을 얻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형편에 따라서 움직일 뿐 자신이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수틀 뒷면처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수틀의 앞면은 나름대로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그림을 그리시는 분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을 수를 놓고 계시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내 인생 또한 그렇게 그려내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살기 위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만 그 배후에는 한 땀 한 땀 수를 놓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해서 마침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소망 가운데 넉넉한 승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좁은 소견으로 내 인생을 봅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큰 시각 은혜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는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순응하면서 어려움과 고난까지도 넉넉하게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체험함으로써 더불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인생의 수를 놓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침내 가장 아름다운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깜짝 놀라는 하나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